조금이 남았다는데 보이십니까? 선명한 다이아몬드 무늬의 클지. 네, 제가 다 했지. 이거는 내가 다 하고 밤에 새벽 4시까지도 작업을 해봤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도 아프도 안 하고 건강하니 그냥 자고 나면 손님이 오시면 좋아가고 폴딱폴딱 그냥 이제는 몸이 무겁고 아파. 이제 요새는 올해는 어떻게 병원으로 찾아가는가 넘어져서 와서. 이게 이제 세월 가는 것이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몸이 망가지는 작업들이지만 사장님의 이런 고집이 오늘의 돼지갈비 맛을 이끌었다 말씀하시는데. 야가 나를 지탱해 준 거지. 힘들고 외로울 괴로울 때는 야 애들하고 씨름하고 있으면은 모든 것 다 잊어버리지고 털털 털고 허허 웃고 살았지 뭐. 처음에는 우리 애씨가 몸이 아팠어, 아파갖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안 된대. 근데 남들이 나보고 3개월 되면 우리 문 닫을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25년 지금까지 장사 내가 하고 있어. 양념장에 잘 재운 갈비는 냉장고로 직행. 24시간 꼬박 숙성을 시키면 2시간 후에 딱 먹으면 맛은 차이가 없는데 부드러운 것이 덜 부드러워. 고기 자체가 결코 대충이 아니다. 사장님만의 원칙과 고집으로 탄생된 돼지갈비 완성. 일품 갈비만 찾아오는 손님 덕에 쉴 틈이 없는 주인장. 그런데 사장님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수상해. 담았던 갈비 양념장을 쪼르르르 다시 붓는다. 아니, 이거 국물은 왜 다시 따르세요? 국물 있으면 고기 양이 적잖아. 그러니까 이거 빼고 전분을 지어야죠. 전분을 지어야지 우리나. 얼마 시간이 안 되고. 아니요. 그래도 그거 아니 사람 기분이 그게 아닌 거예요. 작은 차이지만 네. 이 또한 사장님의 원칙. 1인분에 200g이 아닌 300g. 갈빗대의 무게까지 포함한 사장님의 배려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고기 드릴게요. 네. 사장님의 푸짐한 인심까지 더해진 돼지갈비 손님 쌍으로 직행. 참숯에 구워주면 그 향이 배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은 돼지갈비. 소리로 한 번, 냄새로 두 번, 맛으로 세 번 손님들을 매혹시키니 아 어찌 바라지 않으리요. 한번 그냥 꽉 깨물어보고 싶구나. 잘 익은 돼지갈비에 빠질 수 없는 환상의 짝꿍. 직접 텃밭에서 키운 채소에 한 쌈 싸먹으면 엄지손가락 절로 치켜 올라가죠. 그렇죠. 다절 올라가죠. 자타공인 넘버원 돼지갈비 맛에 손님들 웃음소리 끊이지 않는 이곳. 찾아주는 손님들을 위해 한결같은 맛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음식을 주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는 주인장. 돼지갈비에 내 인생을 다 바쳤나이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20년 넘게 이렇게 영업을 하게 해줬다는 것은 그 돼지갈비가 저한테는 은인이죠. 진짜 큰 은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25년 외고집으로 지켜낸 그 맛. 감칠맛 나는 돼지갈비. 완주의 리얼 맛집 확인 완료. 지친 일상에 휴식을 찾아 떠나는 길. 여행은 떠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낭만과 부푼 기대를 갖게 하는데요. 도시와 일상에서 멀어질수록 낯선 여행지에 대한 설렘과 새로운 추억에 대한 기대도 커져만 갑니다. 서부로 처음 가는데 너무 설레요. 아, 이삼은 휴가지로 최고입니다. 궁금해 죽겠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배를 타고 가는 길 또한 섬 여행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인데요. 섬에 들어가게 되면 일상과 잠시나마 단절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섬으로 결정하게 됐어요. 바다 너머 미지의 섬엔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푼 마음으로 인천에서 육지를 떠나온 지 1시간. 어느덧 여객선이 목적지인 자월도에 도착합니다. 검붉은 다리라는 뜻의 자월도는 과거 억울한 귀양살이를 한 관리가 이곳의 아름다운 달빛에 위로를 받고 지은 이름이라네요.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건 선착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장골 해수욕장. 아, 시원하네요. 고운 백사장과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는 섬 특유의 여유를 느끼며 해수욕을 즐기기 딱인데요. 탱탱한 데이트가 시작된 연장.
드세요.